네, 이어지는 시간 하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하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벌써 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장 벌써 돌아왔는데 수요일마다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바로 허바석 전문위원님이 네, 스튜디오로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LG화학에 대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LG화학에 대해서 이 에너지 솔루션이랑 분할하는데 어떻게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분할을 해도 네, 그쵸.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다. 그쵸. 분할을 하고 나서 배터리와 관련 없는 사업 부분만 남겨놓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간 배터리 사업 부분이 성장했던 것처럼 양극재나 CNT 도전재 등 소재 쪽으로의 성장을 계획을 잡아놨다. 그래서 앞으로도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을 한 이후에라도 네.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로 남아있을 LG화학이다. 이곳의 포인트를 맞춰보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력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궁금해하셨거든요. 아주 속 시원하게 그 부분을 딱 짚어주셨고 자 오늘의 종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목까지 오늘 좀 시원하게 분석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솔브레인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장착했다, 장착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신성장 동력일까요? 네, 솔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화학 재료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브레인은 대부분 반도체 관련 섹터로 구분되어 있어서 반도체 섹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작전 리포트를 끝까지 살펴보시면 왜 솔브레인에 대해서 오늘 2차 전지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까지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 공정용 화학 재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재료라고 한다면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제는 LG화학까지도 2차 전지 관련된 전지 제조사에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해액은 전해질과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 이렇게 함께 통틀어서 전해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매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먼저 매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약 상반기 기준으로 63%,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매출액이 16% 비중, 2차 전지 관련 전해액 등이 21%가량으로 반도체의 60% 이상 치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전해액 부분이 두 번째로 21%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6%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기업 내 매출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가 6:2:1.5 정도로 이렇게 잘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면을 본다면 반도체 여전히 빅테크 중심으로 유망한 사업군이죠.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죠. LCD에서 OLED로 넘어왔고 OLED 시장도 노트북이나 휴대폰뿐만 아니라 대형 OLED TV까지도 유망한 산업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여전히 미래 성장성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섹터 유망한 산업 세 가지를 함께 매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 중에 제가 유독 잘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장 가동률이 되겠죠. 반도체 상반기 기준 공장 가동률은 80%에 달했고요. 디스플레이는 60%가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공장의 가동률이 90%를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왔던 솔브레인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보았을 때 사업 포트폴리오도 세 분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유망한 산업군에 속해 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50%를 모두 다 넘어서 있고 2차 전지는 90%에 육박하는 공장 가동률을 보였다라고 했을 때 아, 앞으로 성장성이 확보만 된다면 매출이 증가만 한다면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분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현재 30%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2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재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분기 매출액은 2,435억 원으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직전 분기 비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1.8%의 매출액 증가가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43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 이유는 결국 2차 전지 전해액 사업 부문에 있어서 이 전해액의 원가 70%를 차지하는 전해질 LiPF6이라는 전해질 가격이 30% 이상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하지만 앞으로 3분기부터는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판매 가격에 전가시켜서 영업이익 회복이 전망되는 3분기다, 정상화될 3분기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문, 부문별로 매출액을 따져보면 반도체 부문은 매출액이 약 1,537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고객사 가동률이 증가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승의 수혜가 있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387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 정도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전방 LCD 관련된 부분이 아직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 호조 영향이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끼쳤고요. 2차 전지는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2차 전지 섹터는 따로 매출액이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뭐 생산 캐파나 가동률이나 그리고 원가 그리고 판매가 평균 판매가를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300억 원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 25% 정도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 봤을 때 3분기는 다른 섹터가 좀 먹여 살렸고 2차 전지 관련된 전해액 관련 매출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좀 감소한 역량들이 있어서 3분기 2차 전지는 좋지 않았으나 2분기 2차 전지 관련된 영업이익은 좋지 않았으나 3분기부터 원재료에 대한 가격 상승을 판가에 전가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전 사업 부문 모두 다 좋아질 전망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플랫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부문은 적자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로서 솔브레인을 지켜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KTB DB 금융투자에서는 바로 지금이 적기다라는 리포트를 9월 6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출액은 2,587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48억 원, 일각에서는 550억 또는 510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전 분기 대비 17%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데 2분기에 원재료 상승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전 사업 부문 수익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올해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좀 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약 1조 원 돌파 기준도 나오는데요. DB금융투자 기준으로는 매출액 9,987억 원, 전년 대비 13%의 성장, 영업이익은 2,101억 원, 전년 대비 3.6%의 성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갱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DB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9월 6일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키움증권의 전망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은 1조 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입니다. 영업이익은 DB금융투자보다 조금 더 많은 20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볼 것은 당기 순이익조차도
1,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3D 낸드 신규 투자 집행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맞춘 공급 증가가 실적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이 좀 지지부진하고 혼란한 와중에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신다면 올해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면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까지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저가에 잘 매수를 해놓으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현명한 투자 그리고 이 시기를 지루하지 않게 보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솔브레인은 매출액이 올해는 15%, 내년 13%, 후년도에도 11%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올해 플러스, 내년은 30%, 그리고 후년도에도 15%, 두 자릿수의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올해 56%, 내년 25%, 후년도에도 15%, 두 자릿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 만큼 2분기의 영업이익 악화가 원재료 상승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3분기부터 정상화되고 역대급 실적이 올해 분할 이후 올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일부 조금 더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상향하는 기업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이 2020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재무 비율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말 12,716%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리고 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조금 더 늘어난 14,232%입니다. 퍼센트로 얘기를 하면 조금 몸에 와닿지 않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유보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20년도 말 기준 5천억에 조금 못 미치는 4,946억 원이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천억을 돌파함으로써 5,535억 원 유보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조금 더 뜯어보면 이 중에서 순현금성 자산이 1,200억 원 이상 될 수 있다라는 상반기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으로도 조금 더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유보금, 유보액은 증가하는 데 비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기업인가를 살펴보았더니 20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41%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한 ROE도 3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 얼마만큼 이익을 냈느냐를 살펴보는 건데 30%, ROE 30%, 영업이익률 20%면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 솔브레인의 매출액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2차 전지 섹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 2차 전지 섹터에서 왜 솔브레인을 가지고 왔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에 관련 2차 전지 매출액 증가율을 좀 볼 텐데요. 20년도에는 85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21년도에는 1,764억 원, 22년도에는 2,102억 원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전해액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2배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줄 거고요. 21년도 상반기 전해액 관련된 매출은 약 7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2차 전지 전해액 부문의 실적 성장이 20년도 850억, 올해 1,700억을 넘기고 내년도에는 2,100억 원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거의 매년 따박따박 2배 또는 2배, 4배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부분인 만큼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솔브레인이 앞으로 캐파, 증설, 해외 공장 등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솔브레인은 관심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후 차트이기 때문에 20년도 8월부터 차트가 나와 있죠. 그러면 추세선을 2년치 정도의 차트이지만 추세선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러한 추세 바닥이 조금 형성이 됩니다. 이 추세 바닥을 지키고 우상향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두 자릿수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추세 하단을 그래도 지키더라 또는 추세 하단을 이탈하더라도 일부 금방 추세선까지는 회복하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되돌림 자리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올려보면 이렇게 되돌림 자리가 따박따박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 밴드 안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DB금융투자와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KTB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오늘 각각 살펴봤습니다. DB금융투자는 9월 6일 발간된 리포트고요. 8월 18일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8월 2일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함께 살펴봤고요. 8월 18일 발간된 KTB 투자증권 리포트 살펴보았는데요. 이 리포트에서 각각 이야기해주고 있는 목표 주가는 DB금융투자는 38만원, 신한금융투자는 42만원, KTB 투자증권은 38만원의 목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약 30%에서 46%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 되돌림 자리라고 한다면 최소 36만원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3분기 실적의 정상화, 그리고 2차전지 판가의 상승,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지금처럼만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을 보시고 매매 참고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솔브레인을 찾으면서 조금 유독 신경을 썼습니다. 첨보나 대주전자재료, LNF 모두 다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캐펙스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하지만 주가의 면면을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해볼까라고 하는 전고점 영역에 다 다다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솔브레인도 앞으로 내년, 후년도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에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린 경향이 있지만 한번 오늘 말씀드린 리포트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거나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꼼꼼히 공부를 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솔브레인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리포트 분석 좀 시청하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셨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도 2차 전지에서는 꽤나 유명한 종목인데 앞으로 정말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서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힘을 실은 그런 주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전송한다면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같이 리포트를 공유해드리고요. 네. 이번 주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서 궁금하신 사항들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네. 자신들의 견해를 그리고 또 저의 견해도 시장의 견해와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허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이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